잘 입었네요. 예, 그 시발견. 오, 깔맞춤. 오, 멋있다. 모던하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가.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연애 면허 시험장 강사 박쌤입니다. 아, 예. 다들 연애 면허 따러 오셨죠? 네. 네. 이정수 씨. 네. 이정수 씨는 10년 전에 면허 따셨네요? 예, 10년 전에 땄는데 연애를 못 해봤어요. 아, 장롱 면허시구나. 예, 갱신하러 왔어요. 오늘 만점 줘요? 막이래. 왜 이렇게 올드해? 아, 저 이상준 씨? 아니, 왜 이렇게 떠세요? 제가 여자랑 대화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예, 저한테 말 안 걸을 수 있는 게 처음이어서 진짜 긴장하면 이렇게 기타 줄이 쳐요. 예. 이제 곧 연애 면허 감독관님 나오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연애 면허 시험장 감독관 이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면허를 딴다. 그건 뭐예요? 연애 면허를 따면 결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할 수 있어요? 왜 못 믿으시는 거죠? 개그우먼 그 홍현희 씨 아시죠? 여기서 면허 따고 제이슨 만났잖아요. 오, 진짜? 오, 제이슨. 옥동자 정종철 씨 아셔요? 네. 결혼해서 아기도 낳잖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결혼도 뭐 단거들이 잘나죠 가기는. 이러고 다니잖아요. 어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비슷했나?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연애 면허 있어서 기초적인 거 한번 배워보고 갈게요. 여기 기어. 연애 기어 변속 요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요거 약자 P. 요거 뭘까요? 파킹. 뭐야? 이거는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자, 그러면 요거 R. 후진. 아예 아니에요. R 뭐냐면은 리액션입니다. 아, 리액션. 상대방이 얘기할 때 리액션 네.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요. 네. 자, 그렇다면 N 뭘까? N. 넷플릭스? 아예 아니에요. N은 나이스맨트. 자, 그러면 D는 뭘까? D. DDR? 아, 이거 언제적 얘기를 잡고 하시나요? 한번 열어보세요. D는 드라마 명대사였어. 아, 드라마 명대사를 쳐라.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S 뭘까요? S. 아, 이거 맞추고 싶다. 요, 힌트 좀 드릴까? 예, 두 힌트. 글자인데 네. 스로 끝나요. 저 할 건데 스로 끝나요? 예. 근데 혹시 앞에도 시옷으로 시작하나요? 맞아요! 오! 왜 이래 무슨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제가 긴장을 하면 아니 무슨 생각이야? S는 보세요! 센스야 센스! 저도 저거 생각했어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영어 울렁증 저도 저거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시판.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요건 뭐냐면은 요거는 데이트 갈 때 카드에 30만 원 이상은 구가라 이거예요. 아~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야지. 아니 뭐 데이트 하는데 30만 원이나 가져가는 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30만 원이면 뭐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10만 원, 술 한 잔 더 하면은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5만 원짜리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주고 그 뭐 5만 원이 남는데. 또 기타 쳤다. 왜 그래? 왜 그래? 저 3만 원만 남아도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 했어? 왜 그래? 저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돼가지고 모범 택시 아니면은 그 일반 택시 타야 돼가지고 5만 원, 3만 원. 경기도 용인 집입니다. 아 그죠? 예예. 산에서 우 나오는 거지? 예예. 택시 때문에. 중요해요. 무조건 이거. 자 그리고 박쌤이랑 함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쌤이 물어보는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일어나시고. 자 박쌤 한번 가보시죠. 오빠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여기에! 여기에 알맞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려운데? 오빠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머릿고기 먹고 싶다! 미친놈이에요? 아니 배가 고파서. 아니 미쳤어요? 갑자기 머릿고기를 왜? 머리가 생각나. 아니 빠져있어요 굉장히. 오빠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난 싹 다 없는 게 나. 이와 이놈아 뭐 하시는 거야? 왜 면허도 안 따고 차를 먼저 사지? 이 동공 어디가 있는 거 이거 지금? 안경 왜 이렇게 수상해?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나가 있어. 죄송합니다. 네, 나 알 것 같아. 오빠,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지금 나 머리 심었다 놀리는 거야? 나는 그러면 뒷머리를 뽑아서 앞에다 심었는데 이거는 앞머리야, 뒷머리야? 사실 여기쯤에 여기가 뒤통수야, 앞통수야? 아이고 얘기를 해줘, 말을 해줘. 아유 아니죠. 아이고 답답하네 그 참. 정답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오빠 나 앞머리 있는 게 나 없는 게 나? 몰라 소영아 그건 모르겠고 그냥 너는 내 옆에 있는 게 나. 기분 갖게 해줄게. 적으세요. 기왕장 같은 거 하지 말래니까 네. 옛날 거. 네. 적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능 들어갑니다. 아, 네. 술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해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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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정수 씨 먼저 앞으로 나와보세요. 나는 솔직히 이 얼굴에 왜 연애를 못 해봤는지 모르겠어.
막 이래. 막 이래 그런 게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못 하는 거예요. 아, 쥐들어간 스타일로 싹 뺄 것 같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팅 좀 하고. 아, 좋아요. 오. 자, 사이드를 풀면 이 안에 쥐드래곤 스타일이 쫙! 아니, 빅뱅 1집 때 옷을 입고 어떡하나? 하이탑이랑 그 옛날 거라니까. 들어오세요, 천천히.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보세요. 어, 그쪽에다 5억을 넣고 어, 내 계좌로 한 10억 넣으면 된다고. 어, 능력이 있는 모습 좋아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근데 요즘에도 투지폰을 쓰는 분이 계시네요. 네, 가로본능. 아, 왜 그런 거 말고 요즘 스타일로 하라니까. 요즘 스타일로. 아, 이게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막이래. 아, 뭘 막이래요 자꾸. 아, 오케이. 그 요즘 애들이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거 알아요? 어, 막 알아요. 아, 근데 이거 부셔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정말요? 제가 요즘 스타일로 부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져. 막이래. 어, 왜 저래? 아이, 나가세요.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 아. 에, 이게 뭐야 다. 자, 다음 이상준 씨. 룸미러 보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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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왜 봐요? 아, 예. 콤플렉스가 있어야지 이거. 어, 왜 봐요? 봐야 돼 가지고. 예. 예.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할 게 있어. 뭐야, 뭐? 예. 어, 30만 원 이상 받았다 이거죠. 30만 원 준비했습니다. 잘하시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들어오셔.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소영 씨구나. 아, 네. 예, 그래서 오늘 술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선물 갖고 왔어요. 자, 아, 정말요? 예, 어, 소영 씨 이제 술 드시는데 술 마시기 전에 이거 컨디션 레이디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술 마시기 전에 지금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술 다 마신 후에는 이거 아그리. 아, 이거는 술 마신 후에 예 마시면 될 거예요. 와, 감사해요. 그리고 또 술 마신 후에 하나 더 여기. 아유, 이거 뭐야? 영안 열쇠가 왜 나와? 예, 아, 이거 영안 열쇠 아니에요. 저희 집 열쇠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집이 뭐? 제가 여관 달빵 살아가지고. 무슨 달빵을 살아? 진짜요. 진짜 저 달빵 살아요. 그래서 저희 방 열쇠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예요? 예, 잠깐만. 어, 잠깐만.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어, 여보세요? 예, 주인 아줌마님. 아니, 저 없을 때 제 방을 왜 대시를 해줘요? 아, 그건 안 되죠. 아,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 돼, 안 돼. 진짜요, 물어봐요. 저희 달빵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달빵. 예, 아, 맞네, 달빵 맞네. 달빵 사요. 우회하지 마세요. 예, 예, 방금입니다. 그러면은... 예. 재력으로 어필하셨죠. 네, 재력, 재력. 제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도 됩니다. 아, 정말요? 저기요.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골라도 되죠? 예. 자,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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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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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주세요. 어, 이렇게 하시면 다 합쳐서 29만 원인데 괜찮으십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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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제 30만 원 갖고 왔거든요. 5만 원은 남겨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아니, 3만 원만 남겨야 된다. 아니, 집에 택시 타고 와야 돼가지고 경기도 용인에서 와가지고. 각점, 각점, 각점. 예. 아니, 뭐 하시는 거 이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아니, 저기 봐. 예. S로 바꿔. 기아 S로, S로. S. 센스, 센스. 어, 영어 울렁증 있었어. 영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개 키운다고 하셨죠? 어, 네, 맞아요. 개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어, 맞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CCTV로 강아지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 정말? 그거 하나 설치하세요. 저도 제 방에다가 그걸 설치해놨어요. 어, 센스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 이 아줌마가 아줌마 아저씨를 왜 받았어? 대실 주지 말라니까. 아니, 내 방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의 방에. 아이, 뭐 하시는 거야, 진짜. 아이, 분위기 못 잡고. 피로 가셔, 피로! 아, 피로 가야 돼. 어, 프로포즈. 그렇지, 좋아요. 와. 그렇지, 이벤트 분위기 나오잖아. 통과다, 통과. 자, 안 어느 정도 돼요. 연주한 다음에 여기서 갑자기 뒤로 바꿔가지고 드라마 명대사로 해가지고 마무리하자고. 소영 씨. 네? 이 안에 달빵 키 있다. 야! 왜요? 왜요? 그게 왜 여기 있지? 아, 정말. 저 떨어진 건가요? 아, 안 되겠네. 가셔요. 아, 정말.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요. 알았어, 알았어. 원래 도로 주행은 안 되는 건데 미리 한번 하게 해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도로에서 지나가시는 분 헌팅하면 되는 거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긴장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예. 어, 저기 오시네.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기요. 헤이, hey, 스탑걸. 제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줄 수 있을까요? 그쪽 얼굴 봤어요.